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억만장자 메르켈레와 마이클 모리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억만장자 아돌프 메르켈레는 2008년 74살일 때 독일 남부의 소도시 블라우보이렌에서 열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합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후에 금융위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재산이 순자산 120억 달러, 약 12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97번째 부자이며 독일의 최고의 부자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유럽 최대 제약사의 소유주이며 제조업, 건설업에도 진출한 상태입니다. 그는 아돌프 메르켈레는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는 폭스바겐 자동차 주식에 대해서 대량 공매도를 하던 중에서 포르쉐가 폭스바겐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폭스바겐 주식이 급상승하자 하루 만에 10억 달러, 1조 원을 잃게 됩니다. 대출을 받은 이자 지급을 위해서 이자 지급을 위해서 대출을 추가로 원하지만은 은행들이 이 당시에 이제 그 2008년도 2007년도 그 서브프라임 그 국제 경제 위기 때문에 은행들이 경제 위기로 돈을 안 빌려줍니다. 결국 그는 30억 달러, 3조 원의 손실을 보고 사업체 몇 개를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자살 후에 며칠 후다가 은행들이 대출을 허락을 해줘서 그의 회사들은 다시 회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그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3조 원을 잃어버려도 그의 남은 자산이 9조 원이나 있는데도 자살한 그에게는 돈의 의미는 남과 다른 것일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이 중요합니다.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더욱 비열하고 이기적이 됩니다.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의 회장인 마이클 모리츠는 1955년생이니까 지금 66살입니다. 그는 재산이 3조 원이나 됩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은 벤처 캐피탈입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은 애플, 구글, 유튜브, 야후, 페이팔, 링크드인, 시스코 이런 회사들의 초기 투자에 참여를 해서 대박을 터뜨린 회사입니다. 1984년 30살 때 모리츠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만나서 스티브 잡스한테 영감을 얻고서 작은 왕국 애플 컴퓨터의 비화라는 책을 써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애플에 초기 투자한 세콰이어의 창업자 돈 밸런타인의 눈에 띄어서 세콰이어에 입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이클 모리츠가 1986년 32살 때 세콰이어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컨트레일레이언 남들과 반대 방향으로 도전하는 삶을 말합니다. 나만의 생각으로 성공하는 역발상을 말합니다. 남들이 예스를 외칠 때 노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이클 모리츠는 영국 웨일즈 태생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타임지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10개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3개 기업은 손해를 보고 7개는 수익이 납니다. 인생의 목표가 세상을 바꿀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기업을 찾아내는 거죠.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에게도 모리츠는 투자를 해줍니다. 무언가 하나를 아주 잘하는 사람, 일단 뭔가 하나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에게만 투자를 합니다. 삶의 동력을 얻는 것은 아라비아 로렌스의 영화의 원작인 로렌스가 쓴 지혜의 일곱 기둥입니다. 영국 육군 장교 로렌스의 아랍 독립운동 모험담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비범한 남자의 대담성과 관료주의에 대항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시스코는 네트워크를 네트워크합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창업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마이클 모리츠가 꼽기로는 1등 애플의 스티브 잡스, 2등 인텔의 로버트 노이즈, 3등 구글의 랠리 페이지. 이 세 사람에게는 비저너리, 즉 예지력이 있습니다. 마이클 모리츠는 지금 불치의 병을 앓고 있지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63살 때 마이클 모리츠는 투자를 또 하죠. 러시아 출신 니콜라이 드로프와 파벨 드로프 형제가 만든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이 개발 중인 가상 통화 공개, 가상 통화 발행 ICO의 그램 사전 판매에 투자를 합니다. 1차로 81개 기관이 참여한 투자에서 ICO는
9,200억 원, 약 1조 원의 조달에 성공을 했고, 2차로 약 2조 2천억 원을 두 배 넘는 2조 2천억 원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ICO가 만든 이 뭐 그램 사전 판매, 이런 그 ICO가 만든 이 새로운 그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인 뭐 가상 통화 공개, 가상 통화 발행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문자나 사진을 암호화를 해서 흔적을 안 남기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